안녕하세요. 열곡뮤직의 역사 선생님 고소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공황과 전체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대공황하고 전체주의는요, 요거 하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어떤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되냐면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대공황과 전체주의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세계대전까지 보진 않을 거고요. 세계대전의 배경이 되었던 대공황과 전체주의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 2차 대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히틀러, 뭐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 떠오르시죠.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나라를 더 심하고 강압적이게 식민 통치했던 시기이기도 한데, 왜 이렇게까지 인간성을 잃으면서까지 전쟁이 났었는지 그 배경을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대공황이라는 건요,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는 상황이 됐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이제 경제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그 시작은 바로 미국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1차 대전 이후로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1차 대전의 승전국이면서 전쟁이 났던 유럽과는 달리 전쟁이 자기네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기업들이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그 소비가 생산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 물건을 다 사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고요. 이게 어느 순간 빵 터지면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의 주가가 폭락했던 1929년을 기점으로 우리는 대공황이 발생했다고 보고요. 이제 기업과 은행 파산하고, 그럼 당연히 실업자는 증가하게 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재고가 많아져서 회사가 파산을 했어요. 파산하면 당연히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겠죠. 그럼 실업자들은 돈을 못 버니까 물건을 못 사죠. 그러면 재고가 또 증가해요. 그러면 또 살아남았던 회사 몇 개가 또 파산을 하면 또 실업자가 증가하고. 그럼 또 실업자는 물건을 못 사니까 또 재고가 늘어나고.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었고, 요거를 이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해결을 했던 국가가 있고요, 하지 못했던 국가가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전락하던 미국 경제, 과도한 설비 투자와 생산, 재고 증가의 고용 감소에 실업자 늘고 소비는 줄어,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 전 세계를 집어삼켜. 했던 국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였지만 미국은 아주 잘 극복을 한 사례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뉴딜 정책이에요. 뉴딜 정책. 이제 로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제 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 꼭 언급이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추진해서 이 대공황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땅덩이가 굉장히 크고 자원도 많고 정부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개입을 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공공사업이에요. 대규모 공공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댐을 하나 갑자기 건설을 하는 거예요. 댐을 건설하면 거기에 이제 몇달 정도는 인력이 투입되겠죠. 그러면 실업자였던 사람이 몇 달이긴 하지만 일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을 사면 아까 말했던 그 악순환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업자를 구제를 하고요. 그 외에도 어쨌든 간에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장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련되고요. 사회보장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구제해주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요, 영국, 프랑스도 극복을 해나갔어요.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뭐가 가장 많냐면 식민지가 가장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볼때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고 할수 있느냐라고 하면 조금 의문이 생기지만, 어쨌든 간에 식민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블록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블록으로 묶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블록으로 묶어요. 나와 내 식민지를. 그렇게 해서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식민지가 인도였거든요. 그러면 인도랑 영국을 블록으로 묶어서 우리끼리 끈끈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너희 인도는 영국의 물건만 사도록 해. 미국이나 프랑스 물건은 사지 마.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정말 쉽게 말해서 영국, 프랑스는 남아도는 재고를 식민지에 팔아 넘겨서 위기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식민지배를 받았던 입장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영국, 프랑스 자국민 입장에서는 경제 위기가 극복됐으니까 좋았을 수 있겠죠. 당시 여러분들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파운드라는 화폐를 썼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는 파운드 블록이라고 부르고요. 프랑스는 지금 유럽연합의 화폐인 유로를 쓰지만 당시에는 프랑이라는 화폐를 썼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프랑 블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과서별로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해두도록 하세요. 영국은 파운드 블록, 프랑스는 프랑 블록. 근데 미국처럼 땅의 규모가 크거나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이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또는 영국, 프랑스만큼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지 못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국가들은 전체주의라는 탈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국가가 경제적 끝에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대규모 공공사업 펼쳐 실업자를 구제해 사회보장제 실시 프랑스와 영국은 식민지 묶어 블록 경제 형성하고 독일 이탈리아 재판전쟁으로 대공황 너무려해 이 전체주의 국가들이 바로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전범 국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부터 2차 대전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전체주의 국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국가고요. 에스파냐도 이따가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 세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딱 보셔도 땅덩어리 작고요. 식민지 별로 없고요.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1차 대전에서 지면서 모든 식민지를 다 빼앗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치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의 성장을 위해서 국민 모두가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체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국가와 민족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고 개인의 희생은 당연히 있어야 돼. 국가를 위해서 개인은 모두가 희생해야 돼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 사상이 국가를 지배하게 되는데 당시 국민들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전체주의에 동조를 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국가별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체주의가 확립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제일 먼저 전체주의가 성립된 건 이탈리아였는데 이탈리아는 좀 독특합니다. 우리가 이 대공황을 먼저 배운 이유가 전체주의가 등장한 배경이 대공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대공황 이전에 이미 전체주의가 대두됐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고요. 1차 대전 때 승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공황이 있기 전부터 대공황과 다름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체주의가 일찌감치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독일의 히틀러는 다들 아시죠? 독일의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예요.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고요. 우리 히틀러 하면 나치당이 있듯이 무솔리니는 파시스트당이 있었어요. 파시스트당. 그래서 이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이 로마로 진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를 갖다가 점령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권력을 장악하는데 그게 여기 연도 보시면 1922년.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공황 이전이라는 거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아, 이탈리아는 이미 대공황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어서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부터 전체주의가 등장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파시스트 정부가 일당 독재를 강화해 나가다가 대공황 이후에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 시작하는데요. 이탈리아가 침략했던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에티오피아였어요. 에티오피아 여러분 우리 예전에 배울 때 아프리카의 유일한 독립국이라는 거 배워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가 침략해왔을 때 아도아 전투에서 에티오피아가 승리하면서 이탈리아가 침략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독일 볼게요. 독일이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히틀러의 나치당이 당시 독일에 있었던 바이마르 공화국 1차 대전 이후에 수립됐던 이 공화국을 갖다가 무너뜨리면서 권력을 잡게 되고요. 주변 국가였던 오스트리아나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하면서 점점점 몸집을 불려나가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전체주의 등장해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진군으로 권력 장악 독일의 히틀러 나치당 이끌고 선거로 정권 장악해 허스트리
미얀없고 체코슬로바키아도 일부 점령. 일본 같은 경우에는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이 단 한 명의 인물이 존재하지는 않고요. 천황 중심으로 뭉쳐있던 그 상황에서 군인들이 권력을 잡게 돼요. 우린 그걸 군부라고 합니다.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군국주의가 강화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 국가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 우리 한반도를 식민지배하고 있었는데 한반도를 넘어서서 대륙으로 침략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제일 먼저 만주사변,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한반도 이미 식민지배한 상태에서 만주 공격해서 만주를 일본 땅으로 만들었고요. 6년 후에는 아예 중국 본토를 공격해서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 본토를 공격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2차 대전은 안 배울 거지만 2차 대전이 발발하고요. 2차 대전 과정에서 일본이 바다 건너 있는 미국 땅이었던 하와이를 공격하는 태평양 전쟁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지역에 쌈탁인 거죠. 나는 만주도 공격하고 중국도 공격하고 심지어는 미국하고도 싸우겠어 라고 하는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 이걸 우리는 전체주의라는 틀에서 보게 됩니다. 전쟁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인데 이 세 나라 말고도 전체주의 국가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에스파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보통 스페인이라고 부르시죠. 이 에스파냐는 당시 이제 공화정 국가가 있었는데 군인이었던 프랑코라는 사람이 이 공화정을 무너뜨리고서 권력을 잡는 파시즘 정권이 수립되게 됩니다. 여기서 파시즘은 그냥 전체주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독일처럼 이렇게 그 권력을 잡은 집단들이 대체로 군인이거나 어떤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에스파냐는 2차 대전을 일으킨 국가까지는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점점점 자기들 각자 주변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되는 거죠. 아, 우리는 뭔가 같은 입장이구나, 우리는 같은 종족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셋이 협정을 체결하는데요. 대놓고 우리 전쟁 일으킬 거야 라면서 전쟁 일으키는 국가라고 협정을 맺을 순 없으니 방공협정이라는 걸 체결을 하게 됩니다. 방공협정은 어떤 뜻이냐면요, 방어한다, 공산당에 방어한다,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핑계인 거죠. 핑계. 우리끼리 대놓고 협정을 맺으면 누가 봐도 전쟁 일으킬 것 같으니까 공산주의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이제 겉으로 포장을 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들을 우리는 추축국이라고 부르게 돼요. 1차 대전 때 전쟁 일으킨 국가를 우리는 동맹국이라고 불렀고요. 2차 대전은 추축국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축국이 형성되면서 이 세 나라가 대외 침략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2차 대전이 발생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에스파냐의 프랑코 파시즘 지원받고 독재 정권 수립해 군국주의 강화한 일본 만주사변 중일전쟁 대륙 침략해 군사동맹매전 독일 일본 이탈리아 추축국 형성.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냥 각 국가별로의 상황을 정리만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열곡뮤직 노래 가사 통해서 복습해보도록 할게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잘 나가던 미국 경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과도하게 투자하고 생산 너무 많이 했는데 소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재고 증가하고 고용은 감소하게 된다. 악순환 기억나시죠? 실업자 늘고 소비는 줄고 은행 기업 도산하고 이런 상황을 우리는 대공황이라고 부르죠. 1929년이었는데 우리 요 정도 연도는 기억합시다.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상식이라고 불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추진해서 이걸 해결해 나갔었죠. 국가가 개입을 해서 대규모 공공사업을 펼쳐서 실업자를 구제하고 사회보장제도 실시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좀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프랑스랑 영국은 식민지가 많으니 식민지를 묶어서 블록경제 형성했었죠. 그래서 식민지의 물건을 팔아서 이 상황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세 나라,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전쟁을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고 우린 이걸 전체주의라고 불렀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대공황 극복 위해서 미국은 뉴딜 정책, 영국 거기다 프랑스까지 해서 블록경제, 그리고 독일 여기다가 플러스 이탈리아, 일본은 다른 나라 침략하는 정책을 펼쳤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전락하던 미국 경제 과도한 설비 투자와 생산 재고 증가해 고용 감소해 실업자 늘고 소비는 줄어 은행과 기업들 도산하고 미국에서
세계에서 시작된 대공화 전 세계를 집어삼켜 국가가 경제적 극게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대규모 공공사업 펼쳐 실업자를 구제해 사회보상제 실시 프랑스와 영국은 식민지 묶어 블록 경제 형성하고 독일 이탈리아 재판 전쟁으로 대공화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 독일에서는 나치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탈리아는 무솔리니가 파시스트장이 결성하면서 로마의 진군에서 권력을 장악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대공황 이전부터 이런 상황이 나타났었죠. 독일은 히틀러가 나치당을 이끌고서 이제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고요. 오스트리아랑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주변 지역을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파냐에는 프랑코가 이제 파시즘의 지원을 통해서 독재 정권을 수립하게 되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군국주의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했어요. 군인들이 권력을 잡았다는 거죠. 만주사변 중일전쟁 일으켜서 대륙으로 본격 진출하게 됩니다. 전쟁 계속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세 나라가 우리는 동족이다 라는 거 알게 되면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 추축국 형성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공협정 체결했던 거 기억나시죠? 방공협정 통해서 추축국을 형성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파시스트당 결성하고 로마 진군으로 권력 장악 동제체제 구축해 독일의 히틀러 나치당 이끌고 선거로 정권 장악해 오스트리아 먹고 체코슬로바키아도 일부 점령 에스파냐의 프랑코 파시즘 지원받고 독재 정권 수립해 군국주의 강화한 일본 만주사변 중일전쟁 대립 침략해 군사동맹맺은 독일, 일본, 이탈리아 추축국 형성해 여기까지 해서 모든 내용을 다 봤어요 여러분들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이게 경제가 파탄나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을 잃었구나 라고 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열공뮤직 노래통에서 복습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